예, 안녕하십니까. 대림묘목농원 나무아빠 김정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림묘목농원 나무박사 박사박사 신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림묘목농원 나무의 전설 신해철 팀장입니다. 오늘은 신기한 그 차가 있다고 해서 보여드리려는데 그게 이름이 뭐죠? 수국. 네, 수국인데. 예, 수국인 표를 이제 말려서 네. 먹을 수 있는 이게 앞으로 대박을 칠 예, 차수국입니다. 바로. 차수국인데 그 영어로 뭐죠? 하이드렌티안. 아, 하이드렌티안. 하이드렌티안하면 수국이죠. 맞습니다. 티안은 차를 예,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티아라는 신품종이 개발돼서 유럽에서 하이드렌지 티아라는 수국으로 해서 품종 등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거를 다시 한국에 가져와서 시식을 해보고 맞습니다. 만들어보는 그 나무를 심어보는 이런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잎을 살짝 따서 먹어보니까 약간 풋내 나면서도 달콤함, 단맛이. 마지막에 단맛이 납니다. 상당히 괜찮고요. 설탕과는 다른 성분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당이 있으신 분들도 걱정 없이 드실 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뜨신 물을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게 티아인데 이렇게 해서 샘플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수국차 티백 이렇게 놓고 우리가 만든 하이드렌지의 티아 요만큼 넣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우러나나 보겠습니다. 요거는 국내에서 저희가 샀어요. 이 정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어느 게 최고 빨리 우러나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일회용 종이컵을 쓰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실외라 오 벌써 우러나기 시작합니다. 티아 한번 달콤함에 빠져볼까요? 요만큼 넣었는데 한 수국 잎사귀 한 조만한 거 4장 10초 15초 안에 다 우러나네요. 어우 아침인데 단맛이 아주 죽여줍니다. 지금 나무 식재하러 가겠습니다. 고! 나무 16개 준비했어요. 이게 신품종이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4개 종로는 범역을안이라고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지금 상태가 비행기 타고 와서 좀 안 좋아요. 요거를 얼마나 많이 크나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분을 헤라클레스 화분, 컨테이너 화분, 그리고 파스키니 화분, 파스키니 중에 테라코타 화분, 또 요건 뭐죠? 테라세나 화분, 그리고 드림코트, 우리의 마스코트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성장이 빠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키우면 60cm, 70cm는 클 것 같은 느낌? 식물을 보면 좀 새순이 나오다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바람에 이렇게 누여서 왔거든요. 이렇게 묻어지면 여기서 뿌리가 내리죠. 이렇게 지금 다 위로 쳐들고 있습니다. 지금 드림코트 투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분을 심어보겠습니다. 구덩이를 파요. 넣어요. 항상 요 상토 기분의 피트모스가 안 보이게 이렇게 해서 덮어주는 게 최고 좋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 당이 일반 설탕에 비해서 굉장히 1000배가 높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달다고 하는데 몸에 흡수되는 양이 극소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의 치료로 쓰이기도 한다고 하고요. 변비 같은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물 다 심었습니다. 나물 다 심었는데 물 한번 투여하죠. 이렇게 봅니다. 물을 충분히 주죠. 이렇게 나무 식재를 했는데 2022년에 최고의 대히트 작품 뭐라고요? 네, 바로 하이드렌티아. 기존 아마추어하고 좀 틀리죠? 맞습니다. 네.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맛은 기가 막힙니다. 네, 차수국 계속해서 찍고 있는데 네, 벌써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일반 수국잎하고도 좀 다릅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은 네, 일반 수국 같은 계열들은 깻잎 모양처럼이고 좀 더 짧지만은 차수국은 좀 더 길게 나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펴 있습니다. 차수국의 효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차수국은 이 이파리를 따서 예, 자연으로 건조를 해서 말려서 물에다 타먹으면은 이제 차가 되는 건데 단맛이 납니다. 이 단맛이 설탕에 한 1000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전혀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 당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이 먹어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오히려 당뇨병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께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관지 속에 염증을 배출해주는 용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께서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내장에 있는 변들을 또 잘 배출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피부 개선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카페인이나 칼로리도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간 해독이나 숙취 해소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은 혹시 일반 수국들 잎을 또 따서 차를 끓이려고 하실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 차수국이 아닌 일반 수국들을 차를 끓여 먹으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차수국으로 나온 이 품종만 차를 끓여서 드셔야 된다는 점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또 잘 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머리도 맑아지고 구강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균들을 죽여서 구강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만능이죠.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는데 이거는 샘플로 저희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계속 찍어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절대 판매는 하지 않고요. 이대로 한번 계속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화분에 심은 것보다 또 노지에 심은 것보다 이 헤라클레스 화분에 심어놓은 게 꽃이 잘 핀다고 하네요. 차수국 이렇게 삽목한 농장에 와 있습니다. 차수국을 삽목한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 삽목판에다가 그 상토만 해갖고 이렇게 삽목을 했는데 이 산수국 계열들 비슷하게 생긴 마이크로필라 계열들 이런 계열들은 보통 22도 정도에서 삽목을 하면 쉽게 말해서 거꾸로 꼽아도 될 정도로 삽목이 잘 되는 이런 수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삽목을 할 때 포트판에 딱 찍어서 개수 파악하기 편하고 삽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뚝뚝 뚫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봄에 식재한 건데 지금 차간망이 약간 이렇게 쳐져 있죠. 왜 차간망을 쳐졌냐, 이 산수국 계열이나 이런 차수국 계열들은 그늘진 데를 좋아해요. 햇빛에 많이 가면 여름에 타는 현상이 있고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늘진 데서 식재해 놓으면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국 계열들은 워낙 빨리 자라기 때문에 가을철 되면 한 5-60cm까지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심어 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탄력이 좀 붙기 시작했어요. 좀 있으면 탄력이 많이 붙으니까 한두 달 뒤에 다시 한번 와서 찍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림묘목농원 남아빠 김정범이었습니다.